예, 안녕하세요. 조군의 낭만공장 조군입니다. 자, 오늘은 스피커 리뷰를 한번 해볼 거예요. 리뷰를 할거 하기도 없고 그냥 개봉기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기본적으로 스피커를 아무래도 뭐 6만 원, 7만 원짜리 뭐 켄스톤이라든가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런 제품 있잖아요. 이런 제품이나 이런 우퍼가 달린 제품들이 아니면은 이렇게 우퍼 달려가지고 셋 따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이런 제품들이 아니면은 따로 뭐라고 해야 되지? 싼 제품을 가성비를 따지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영화 보기도 좋아하고 이것저것 사다 보니까 저는 일부러 그렇게 산 거고요. 지금 이 제품은 브리츠 거고요. 브리츠 사운드바 BAR9예요. 이 제품은 PC방에도 많이 있거든요. PC방에도 많이 있는 제품군들이고, 그래서 가격은 대략 한 15,000원에서 17,000원 정도 하는 거고요. 자, 오늘도 여전히 한 손으로 꺼냅니다. 자, 구매는 쿠팡에서 했습니다. 쿠팡에서 구매를 했고요. 어떻게 뜯니? 너 또? 어떻게 뜯니? 여기로 뜯네요. 살짝. 이런, 이제 한 손으로 뜯는 게 조금씩 익숙해지네요. 뜯었어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외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고, 전면에 이제, 온, 오프 기능이 이렇게 누르는 기능이 있고요. 보니까 하나, 여기에 지금 스피커 하나 들어가 있고, 두개 들어가 있고, 그리고 가운데 지금 우퍼 느낌. 어쨌든 총 3개가 들어가 있는 상태인 거고요. 보겠습니다. 자, 잡혀라! 나의 옳지. 자, 브릿츠 BAR9 DC 5V 전압을 사용하고요. USB 전원입니다. 16년 2월에 만들어진 제품이네요. 자. 대부분 스피커 좋은 거는 저도 220V 전격 전압을 쓰긴 하는데, 보시면 USB 전압을 사용하는, 스피커입니다. 이거는 이제 마이크선과 스피커선, 녹색, 분홍색, 그리고 얘는 말 그대로 전원선이 되는 USB 포트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자, 한번 볼게요. 자, 과연 얘가 깨를 끼게 되면은 어떤 색깔이 나올 것인가? 자, 뭐 별거 없네요. 그냥 뭐 파란색이라든가 뭐 그런 게 나올 줄 알았더니 그냥 말 그대로 이 불만 들어오고 말았어요. 온, 오프, 온, 오프. 뭐 그렇게 전원 들어오고 앞에 전면에는 스피커와 마이크 선 앞쪽에 달려 있고요. 뭐 그냥 간단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모니터를 기준으로 잡자면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네요. 대략적으로 모니터 기준. 싼 맛에 구입하고 깔끔합니다. 이 정도면은 쓸만한 것 같습니다. 뭐만 원짜리 동네에서 사는 그것보다는 훨씬 나을 거라고 볼것 같고요. 저는 뭐 추천합니다. 맥스틸 것도 괜찮은데 브릿츠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이걸로 리뷰 마칠 거고요. 써보지는 않았는데 뭐이 업계가 항상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싸고 좋은 거는 없습니다. 싼 거는 딱 그만큼의 가격을 합니다. 비싼 것도 딱 그만큼의 가격을 하고요. 항상 이해하세요. 자, 브릿츠였습니다. 빠이빠이. 구독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